다솜쌤, 이것 좀 부탁해요. 네, 다솜님.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회사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조직문화혁신방안 내용인데요. 선생님들끼리는 머머님, 머머쌤처럼 편하게 부르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코칭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많습니다. 획일적인 복장 대신 여름엔 반바지, 샌들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고요. 회의실 명패와 지정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회의 전에 챙겨야 했던 다과 음료도 없애서 막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식 문화도 확 바뀝니다. 술 마시는 것 대신 문화회식을 장려하고 술자리에선 술 강요, 건배사 강요 못하게 한다네요. 그런데요, 이번 혁신은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한데 학교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졌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많아요. 이번 혁신은 일선 학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평범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네 발로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자동차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신기한 제품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 바로 CES입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제품 박람회인데요. 뭔가 엄청 거창하고 막 미래 지향적인 그런 제품만 전시할 것 같은데 당장 일상에서 쓸만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빨래하고 나서 옷을 넣으면 알아서 가지런히 접어주는 로봇, 재료만 넣으면 밀가루 반죽부터 굽기까지 다 해주는 제빵 로봇도 있고요. 안면 인식 기술로 띠리릭 식별한 다음 자동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여행 가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올해 CES에서도 이렇게 AI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일상에 파고든 제품들이 인기라고 해요. 저는 퇴근하면 너무 귀찮아서 이 빨래 접어주는 로봇 이거 빨리 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내 돈을 5배로 불려서 돌려주는 적금이 있다고? 진짜? 진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에요.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인데 지금 신청자 받고 있으니까 주목하세요.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씩 납입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900만 원을 보태 총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간 600만 원을 모으면 같은 방식으로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신입들이 대상이에요. 만 34살 이하에 군필자는 복무 기간 따라 최대 만 39까지 가능하고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된다네요. 채용일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해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요즘 중소기업은 일손 부족으로 청년들은 박봉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찾은 청년들이 사회의 첫발 성공적으로 내딛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댓글 다 읽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다 읽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댓글, 구독, 좋아요 다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